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고양체육관입니다. 예, 여기는 지금 현재 2018 하이파이브 오픈 경기도 스쿼시 대회가 열리고 있는 고양종합체육관의 스쿼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8시 반부터 게임 시작했는데 지금 방송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해가지고 좀 늦어졌습니다. 예, 지금.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지금 네. 여러분 많이 들어와 계시나요? 네, 지금 저희가 이제 막 방송을 시작했는데 네. 아, 지금 아, 이제 10명 시작할 거예요. 네, 10명. 아, 시작하자마자 10명. 좋습니다. 아유, 네, 좋습니다. 좀 많이 기다리셨나 봅니다. 네. 여러분 채팅창도 있으니까 채팅창 이용해 주시고요. 네. 들어오신 분 인사 한번 채팅창으로 좀 날려주세요. 네, 채팅창으로 많은 인사와 그 다음에 응원의 메시지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그 3쿼터하고 2쿼터만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단체전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3쿼터에서 지금 현재 열리고 있는 게 세화 B팀과 군포시 팀의 군포시의 지금 단체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자분이 여자가 먼저 첫 번째 경기를 했고요. 첫 번째 네, 어떻게 됐죠? 우리가 이거 방송 네, 준비하느라 어수빈 양이 최나영 선수를 네. 네, 점수는 저희가 확인 못했는데 일단 네네. 승리를 거뒀습니다. 단체전은 참고로 15점 단세트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현재는 그 군포의 세화 B팀의 송동환 선수와 그다음에 그 중간에서 한 명이 넘겨줘야 돼요. 군포시의 한종수 선수가 게임을 하고 있어요. 군포시 한종수 남자는 한종수 송동환. 송동환. 스코어를 여기서 한 명. 아니 조민수가 지도자 지도자. 여기 지도자분이 나왔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 지금 스코어가 안 보여가지고 네. 스코어판을 스코어를 좀 확인을 하고 오겠습니다. 지금 남자분은 한정수 씨는 군포시에서 운동하고 있는 중3 학생이고요. 현재 한정수가 11. 한정수 선수가 11-5로 앞서고 있습니다. 단체전 게임은 15점 단세트 게임으로 열리고 있고요. 이 게임을 먼저 이긴 팀이 12-5. 게임을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15점 단세트예요? 15점 단세트고 한정수 팀이 첫 번째 게임 이겼어. 아니 근데 이거를 계속해서 해줘야 돼. 점수판이 가운데서 누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래, 앞에서는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면서 카운트를 할 수밖에 없어. 어떻게 그게 그러면 레 스트로크 상황이 되네. 애매하잖아. 누가 한정수예요? 흰색으로. 흰색. 13-5. 그러지 말고 밑에 13-6. 한 명이 누가 밑에서 보고 아 보여. 뭐 고향 경기장을 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가 지금 방송을 준비하고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앞 뒤쪽 그 앞에 경기장이 아니라 뒤쪽 그 관중석에 사다 보니까 앞에 지금 점수 심판과 점수를 매기는 곳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뒤쪽에서 보면서 점수를 점수를 카운트하고 있는데요. 네. 한중 선수는 지금 중학교 3학년이고요. 네, 3월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 고등학교로 진학을 할 예정입니다. 백영고등학교로 진학을 한다고 합니다. 팀은 지금 하얀색 옷으로 맞춰 입고 나왔네요. 네, 게임은 15-7로 한중수 선수가 송도환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첫 번째 단체전이다 보니까 그 이제 3번 이미 승패는 결정이 났는데 3번 선수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세화의 조민수 코치님, 네, 조민수 코치님과 그 다음에 군포 그린힐에서 그린힐의 이연범
이은범 코치님이 경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내 얼굴은 저희한테 안 보이지. 지금 방송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방송국이야, 방송국. 방송국은 박PD야. 조금 앉아. 앉아. 유튜브 스타 한번 돼보자. 어? 이거 먹다가 이거 게임도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니오? 나 10시 50분인데 지금 경기가 한 50분 정도 1시간 정도 밀려가지고 원래 이 경기가 9시 20분 경기야. 근데 지금 근데 10시 지금 10시 시작했어.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수빈이 가고 있는가? 어. 조금 더 앞으로, 아, 잠시만 앞으로. 네. 네. 세아비팀과 홈포지의 홈포지 팀의 마지막 세 번째 경기. 주황색이 조민수. 조민수요? 어, 조민수. 그 다음에 흰색이 이은범. 이거를 내가 할게, 그냥. 아예. 이름. 아, 지도자 보 경기다 보니까. 다시 시원시원합니다. 코리아 스코시 TV를 시청해 주시는 분들 여기 앞 목에 뭐 유튜브에 구독하기하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아주 저희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안 나오나? 채팅하는 내용이? 구독하면은 채팅 안 된다. PC가 채팅 아니야. 그래서 세우면 화면에도 같이 나올 거야. 아. 아이고. 여기가 됐어? 네. 여기가 됐어? 저거는 녹화를 뜨고. 어. 그냥 저거는 해서 왜? 안 될 것 같아? 사람 분산되고 여기서 집중을 하고 여기 계속 돌아가면서 아. 그래. 굳이 저기서 인원 축하해서 할 필요가 없어. 그 해설이 아침에 경비를 네. 세팅하느라고 약간 좀 방송도 늦어지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방송이 안정적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많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해가지고 이렇게 세워놓으면 이렇게 놓으면 오. 이렇게 했잖아. 네. 이렇게 나쁘잖아. 그렇게 하면 너무 편해요. 근데 이거 3번 게임인데 다 하는 거야? 어? 3번 게임인데 다 하나 봐? 3번 게임? 네, 첫 번째 경기라서 세 번째 경기까지 다 하는 거야. 이거 지금 단체전이죠? 지금 2대 0이잖아. 마지막 게임 하면 되니까 세 번째 다 하나. 2번이야, 2번이야. 4번이야, 너? 오, 너무 좋고. 카메라
몇 분이나 들어와 있나요? 지금 보니까 아까 32분? 어? 많이 들어와 계시네? 네, 아 26명! 아, 현재 26명! 예전보다는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화면이 다른 스포시장보다는 좀 약간 노랗게 보이죠? 네, 그렇네요. 네, 조명이 약간 노래서 아, 조명이 네, 지금 보면은 저희가 찍고 있지 않지만 맨 오른쪽에 있는 센터 스포트는 하얀색으로 네. 보이는데 아 그렇게 바꿔가는 단계인지 아니면 일부러 이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화면이 약간 노랗게 나오고 있어요. 네. 그 장비의 문제는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장비의 문제는 아니니까.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아 이번 게임은 아 지도자분의 게임이네요. 예, 맞습니다. 네. 세화의 조민수 코치님과 지금 네. 그린힐, 북포 아. 그린힐의 이은범 코치님이 네. 경기를 하고 있네요. 네, 지금 세화도 현진옥 선생님도 그렇고 좋은 동호인들, 그러니까 뭐 실력 있는 동호인들 많이 양성하기로 유명하신 예, 센터죠. 예. 또 뭐 3번 그린힐 이은범 선생님도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이 국가대표 선수들이나 이렇게 또 강호석 선생님들 그래서 좋은 코치진과 실력 있는 동호인들이 많이 있는 센터죠. 네 맞습니다. 저도 가끔 그린힐을 가보는데요. 아 정말 훈련하는 게 뭔가 체계적이고 네. 보기가 좋더라고요. 네. 뭐 일반 다른 센터들은 좀 그렇지 않지만 예. 후원이 안 하시려면 저한테 보드에서 누가 점수권을 해주는 이런 식으로 저쪽에다 해주세요. 저쪽에? 앞에 보이게? 네, 카메라에 잡힐 거 아니에요. 네, 초반에 정민 선수가 약간 밀리는 듯 하더니 후반에는 이제 많이 좀 따라붙고 이제 역전까지 했는데요. 현재 경기가 이 현재 열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자체전 경기는 원래 9시 20분에 진행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경기가 좀 초반에 맞서 경기 그다음에 좀 시작을 조금 한 15분 정도 늦게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현재 9시 20분 경기고가 지금 약 한 40분 가량 늦게 시작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경기가 40분 정도 딜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시 반에 저희가 꼭 시작 안 했어도 방송으로 실제 나가지 않은 경기가 5게임 정도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좀 경기 결과는 취합을 해가지고 바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매치볼이야? 15점. 코트에서는 21세기 A팀, 그다음에 파주 스포시의 파코스 팀이 지금 현재 단체전 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자부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그 단체전을 보니까 이렇게 선수, 그 다음에 지도자, 동호인 같이 이렇게 어울리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보기 좋습니다. 제가 다른 선수들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해봤는데, 이런 대회가 굉장히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즘 해설위원으로 혼자 외롭게 하고 있었는데, 네. 신나진 선수가. 안녕하세요. 신나진 선수가 함께. 신나진입니다. 네. 용의의 미녀 스코시 선수. 아, 그러지 좀 마. 네가 그런 말 하면 사람들이 거짓말인 줄 알아. 진짜인데. 그렇죠. 제게 겸손함이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 지금 스코어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네, 지금 조민수 선수가 이기고 14, 있네요. 네, 14-13으로 막. 한 점 앞서고 있습니다. 지금 게임 볼 상황인데요. 이미 승패는 끝났나요? 예, 승패는 금포시가 2-0으로 이미 이겼는데 첫 번째 경기다 보니까 마지막까지 그러네요. 하는 것 같습니다. 14대. 아, 그러면 14대 14. 예. 충분히 지금, 운동대라고 지금 같이 뛰어주시는 건가요? 예, 예. 지금 첫 게임이니까 그냥 끝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게임 끝났네요. 이거 다음 게임 뭔지 알아? 임범 선수가 15-14로 3번 팀이 3-0으로 그러면 게임을 다 이긴 거네요.